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3사격의 이렐리아 덱인데요. 이렐리아 메인 캐리로 쓰는 덱은 진짜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3사격에 플러스 이렐리아까지만 넣고 아무 시너지나 막 넣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3사격에 플러스 이렐리아. 이 기반에 하나하나 잘 떠주는 걸로 넣어주기 때문에 버전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드리자면, 자, 8렙 조합입니다. 나르세나, 세라핀, 삼사교, 이렐리아까지 써주시고, 제이스, 세라핀, 질리언으로 혁신가, 제이스, 바이로 집행자, 암라인, 오리아나, 세나로 이 강화술사와 시계 태엽까지. 이렐리아 쓰는 조합으로 가장 밸류가 높게 한다면 요 정도가 나오겠네요. 혹시나 제이스, 바이, 요런 게 아예 안 떠준다면, 그냥 잘 떠주는 암라인 브라움 써주시면서, 블리츠로 이 경호대와 이 고물상까지 받아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타격대 말고, 자르반과 시비르를 쓰면서 4타격대까지 받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건 모두 다 아시겠지만, 3사격에는 이렐리아가 받게 해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떠주는 거에 따라서 3사격에 플러스 이렐리아 플러스 알파, 요렇게 조합을 짜주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게임마다 맨날 달라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후반 빌드업과 운영법, 그리고 후반의 덱전환까지 어떻게 진행해줬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템 장갑. 인피 좋다. 일단 이 신트트가 나왔는데 돈이 떠졌으면 좋긴 하겠네요. 트위치도 많이 올리지. 돈이다. 말자하? 마나 감소다. 요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보물창고에서 초가스를 찾으면 되거든요. 아, 까비. 지팡이 좋아요. 이런 피 관리하면서 레벨업 하면서 진행하면 너무나 깔끔. 지팡이, 지팡이. 일단 요거 사고 마무리할게요. 요거까지? 일단 산다 치고, 차라리 얘네 팔고 레벨업하고 요렇게까지만. 일단 초반에 이성이 3개인데 지면 말이 안 되거든요. 초반은 시너지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이성작이 몇 개냐,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초반은 체력이랑 뭐 공격력, 평타 싸움이 위주라서 초반에 이성작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줄 만한 거. 방금 자르반을 샀으면은 또 이성이었네요. 살걸. 오케이, 일단 졌죠? 져도 돼요. 자르반 이성 됐죠? 레벨업은 계속 눌러주면서 진행할 거고. 요거 녹턴 사고 차라리 총검을 지금 주죠. 총검 주고 그 다음에 레벨업하고 요거 올리면 되거든요. 그냥 지금 해. 그리고 이즈리얼 이성이라는 혁신가를 팔아버렸으니까 얘로도 빌드업은 안할 확률이 높거든요. 얘도 그냥 팔아버릴게요. 간단하죠? 아, 이 사람 무조건 연운 먹는다 진짜 100%. 요거 골랐으면 연운 먹는 건 법칙이거든요. 국룰 한번 보자. 그러면 저는 그냥 모렐로 먹거나 무조건 먹는다 했죠, 이 사람. 무조건이야. 그냥 국룰입니다, 국룰. 그냥 모렐로 만들거나 아니면 카직스 템 미리 가져와서 트위치 빌드업 하는 것도 좋거든요. 인피 같은 거. 이 사람 100원 먹으려 한거 같은데. 자,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카직스 템이니까 트위치 같이 물리 딜러들한테 빌드업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기면 이제 이 친구가 학자거든요. 도련베니가 나오면 도련베니를 넣을 건데 안 나오면은 요거 섞겠습니다. 초가스. 아, 근데 얘 넣기가 좀 빡센데. 얘를 넣으려면 6레벨 때 요렇게 넣는 게좀 깔끔해 보이거든요. 이 인피를 좀 어울리는 친구가 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이따 넣죠. 자, 이건 잘 이겨졌고, 요런 것도 사볼게요. 어차피 이자 못 보죠. 말자 페어 좋아요. 아, 렉사이 떠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야 타격대 되면서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시너지상으로는 렉사이가 제일 좋은데, 렉사이가 안 떠줄 것 같고. 일단 이러면 학자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레메니가 떴으니까 학자 쪽은 정리를 해주고. 자, 장갑. 렉사이 떴다. 이러면 초가스를 키운다는 생각으로는 초가스를 올리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6레벨 때 요거만 넣고 타격대, 돌연변이 다 챙겨주는 게 좋거든요? 어? 이러면 그냥 연승으로 계속 달리죠. 이거 무조건 연승 못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무조건 센 게 정상. 그리고 이거 그냥 라위 박아도 되거든요? 그냥 말자 템 안 되는 거는 싹 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살만한 거 일단 사격기 위치 확인. 어차피 안 쓸 거긴 하지만 이 판은 블루를 못 줄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이분도 오돌연변이죠. 그냥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일 때는 돌연변이 덱하시면 됩니다. 제가 2등이고 이분이 1등이죠. 근데 제가 이길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일단 제가 이겨줬고 이러면은 제가 1등이고 오돌연변이인 분이 2등. 깔끔하죠? 설마 지진 않겠죠? 어, 나이스. 자, 타격으로 살포시 바꿔줄 생각합니다. 이건 증강체가 이렇게 떠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플레 증강체는 타원이 다른 증강체이기 때문에 일단 플레 쪽으로 노선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은 피갈리 빌드업만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덱전환하는 걸로 생각합시다. 여기서는 음전자 먹을게요. 일단 카직스가 나와졌고 어? 설마 이겨요? 나이스. 자, 여기서는 해줄 게 없고 레벨업 일단 요렇게 하고 7레벨 때 오드렌변이로 버텨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카직스가 또 세가지고 이런 거 잘 잡죠. 자, 살 거? 없습니다. 촥촥촥. 일단 이렐리아를 안전하게 뽑아야 돼요. 이렐리아가 인기 기물이라서 최대한 많은 돈으로 돌려줘야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어? 브라움은 쓸 생각이 있거든요? 브라움은 가져가고 장갑 나오면 좋아요. 장갑 안 나왔고 벨업고 팔고 일단 초가스를 주죠. 날라가서 평. 오, 돌연변이를 하게 되면 카직스가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발릴 줄은 몰랐는데. 아, 근데 상대방이 세라핀이 2성이네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이렐리아는 인기기물. 먼저 선점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팔레 빨리 찍고 빠르게 선점해볼게요. 일단 찍어. 아, 싫고 그냥 당장 넣을걸. 이거 피바도 하나 주죠. 피바 더 먹어라. 피바랑 수은 만들고 싶은데 일단 이렐리아 템은 임피라위 수은 줄 거고 3,4교계를 받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3,4교계 6 타격대 플러스 암라인을 요거 두 개로 해줄 겁니다. 아, 알리스타. 지금 여기 팔렙 찍으신 분 여기만 5,4교계 이렐리아 덱을 생각 중이고 나머지는 이렐리아 할 것 같으신 분들이 아직 딱히 안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좀만 천천히 가보죠. 지금 이분도 레나타가 2성이거든요. 왜 다 사코가 2성이죠? 분명 7렙인데 다 사코가 2성이에요. 이거 3,4교계랑 이렐리아 한 마리만 뜨면은 덱전환 살짝 노려보죠. 아니 근데 4교계도 안 나오고 너무한데요? 일단 요거 암살자도 하나 넣어볼게요. 마법공학도 생기니까. 자, 그래도 저 세긴 하거든요. 아직 센데 6타격대로 빨리 바꿔야 더 세요. 근데 기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거 요걸로 하죠. 어, 세라핀 나이스. 인기 기물 일단 요걸로 버티고 다다음 턴에 찾읍시다. 다다음 턴엔 뜨겠죠? 자, 이번 상대 빅도르 2성 탐켄치 2성이었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거 정리, 이거 정리, 이거 정리, 이거 정리. 최대한 쓸거 같은 것만 일단 가져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하격대는 그냥 딜라인 주죠. 세나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이고 싶어? 그럼 죽. 이래 한 마리만. 일단 요렇게 조합 마무리를 할 건데 템을 좀 줄게요. 자, 순 인피 나위 11호 피바 총검을 주례가 없네. 이거는 세라핀 주고 총검 주례가 없네요. 이거 세라핀 주죠. 자, 이제 아직 저는 이성작이 안 돼서 약한 거고 여기서 이성작을 다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렐리아. 그리고 배치적인 부분도 조금 손 봐볼게요. 시작해볼까? AP AP 약간 AD AP 여기도 ADAP, ADAP, AP. AP가 좀 많네요. 이거, 얘네 둘 내리고, 강화술사 섞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성 붙었으니까, 좀더 쓰는 걸로 하고. 근데 이렐리아가 안 떠주네요? 저는 항상 이래요. 메인만 안 떠, 메인만. 일단 이번 상대에 3, 4교, 3 강화술사. 이렐리아가 되게 센데 아직 1성이기에 너무 아쉬워요. 이렐리아 이 판에 쓰는 사람 0명입니다. 근데 안 뜨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정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타격대 쓰는데 이렐리아 안 쓰고 있고 진짜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뜨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사교계를 받아야 되니까 배치적인 부분은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브라움이 앞에서 주변 에어본 시켜주면서 자르반이 공속 증가 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번 상대 오사교계 탐켄치. 저 수은이라 빨리 녹이면 되거든요. 수은이라 안 먹히죠? 자, 달려가주면 끝. 어때요? 굉장히 세죠? 아, 나 수은 가져올라 하다가 일단 수은 가져올라 하다가 라위를 모르고 가져와 버렸고 일단 저는 세라핀 2성 11호 2성도 중요한데 지금 메인까진 아니죠. 그래서 일단 돈을 모아보면서 혹시나 이제 더 이상 돈 째면 안 되겠다 싶을 때다 돌려서 찾아줄 거고 버텨지면은 9렙을 갈 겁니다. 자, 이번 상대 오도련변이 일단 이 말자가 블루가 없고 카직스를 메인으로 쓰는 덱이죠. 나할수 있어. 띠읍 해주고 띠읍 해주고 띠읍 띠읍 띠. 일단 진거 같죠? 지금은 지지만 나중은 이길 거예요. 아, 근데 피가 나 어떻게 50대야? 말 되나? 자, 이번 상대 육마공 현명한 소비네요. 와, 이렐리아 녹이는 거 보이세요? 상대 11호가 잘 녹이네. 한 번만 찔러줘. 나이스. 찔르기만 하면 세요. 6타격대라 일단 세라핀 페어. 버결은 솔직히 타격대들을 줘도 되고 그냥 브람을 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버네틱 통신을 활용하려면 그냥 브라움 주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11은? 이러면은 그냥 저는 돌리고 싶어요. 둘다 페어라서. 저는 리롤 기대치가 높으면은 돌려주는 편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러면 이제 돈을 모을 명분이 무조건 100%죠. 여기서부터 9렙을 노려주는 겁니다. 요거. 그냥 11을 줄게요. 그래도 요거 실버 증강체니까 크게 활용도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 이번 상대 육마공 사지팽. 어, 왜 돌아가? 아니, 이렐리아가 일을 너무 못했다, 그죠? 여기가 지금 조합이 육마법공학 사지팽자인데 그냥 셉니다. 자, 이번 상대 오돌연변이 이것인 이난동꾼. 내가 하려고 했던 돌연변이 대기죠. 자,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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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주면 끝. 정말 세죠? 자, 브라운. 아, 사지팽. 아, 이거 수훈 먹는 게 진짜 좋았는데 수훈을 아까 멍때리다 놓쳐가지고 나가셨다. 어, 나 클론 만났네? 아, 뭐야, 여기 개꿀 혼자 개꿀 팔았는데요? 왜 나만 싸워? 왜 저만 싸워요? 집으로 보여줘. 여기까지. 이건 그냥 체력템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겁니다. 일단 알리스타 궁각도만 좀 피하는 걸로 하고, 여기가 지금 사코 삼성을 싹 다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리스타 삼성 곧 나오고 이미 바이 삼성이 있고요. 하지만 한번 비벼 볼게요. 이러면 열로 가지 않나 알리스타? 자, 과연 어떻게 싸워질지. 알리스타한테 메인 딜은 다 피하긴 했어요. 역시 바이덱. 요건 서렌 쳐주는 게 맞습니다. 서렌 치겠습니다. 이거는 못 이기고. 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돌연변이 덱을 생각했지만 증강체에 따라서 이렇게 덱이 바뀔 수 있다, 일단 그런 거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